네, 안녕하십니까. 정형외과 강찬입니다. 오랜만에 또 녹화를 하는데요. 오늘은 발목의 바깥쪽 복숭뼈, 외과라고 그러죠. 바깥쪽 복숭뼈에 궤양, 피부가 이만하게 이제 구멍이 나시는 분들에 대한 설명과 치료, 또 예방법 등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발 모형을 볼게요. 발 모형. 발 모형은 오른발입니다. 걷죠? 걷는데, 이게 바깥쪽 복숭뼈 보면, 여기 이제 바깥쪽 복숭뼈 튀어나온 부위. 예. 요 부위에 궤양이 생기는 분들이 있어요. 작게는 10원짜리 동전부터, 크게는 500원짜리 동전보다 조금 더큰 그런 사이즈가 계신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대부분 90%가 고령 어르신들 중에서도 대부분은 당뇨가 오래 있으신 분들, 또는 고혈압이 오래 있으신 분들, 또는 담배를 오래 피신 분들, 이런 분들이십니다. 거기다가 감각 저하가 동반되신 분들, 즉 말초 신경병증이나 아니면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이 생기신 분들입니다. 그럼 그게 왜 그런 게 생기냐면요. 이제 당뇨, 주된 게 당뇨인데, 당뇨가 이제 10년 이상이 되면 이제 눈에 신경과 혈관에 문제가 생겨서 시력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콩팥, 아니면은 발로 가는 혈관에 문제가 생기거나, 또는 발로 가는 신경에 문제가 생기는 그런 중요한 신경 혈관계 합병증이 생긴다고 예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다리로 가는 혈관에 문제가 생기면 한 부위를 지속적으로 오래 누르고 있으면 거기에 궤양이 잘 생겨요. 피가 잘 가야,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손톱이나 발톱을 이렇게 분홍색이잖아요. 이게 분홍색인데 꾹 누르면 하얗게 됐다가 초점 안 맞아 떼면은 바로 이렇게 분홍색이 되죠. 누르면 하얗게 됐다가 떼면 바로 분홍색이 되는데, 발도 그래요. 발도 눌렀다가 발톱도 떼면은 바로 분홍색이 돼서, 혈관이 잘 되면 어쨌든 산소 공급도 잘 되고 영양 공급도 잘 되기 때문에 궤양이 잘안 생겨요. 그런데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 아니면 폐쇄성 동맥경화증, 즉 고혈압이 오래됐거나 담배를 오래 피신 분들은 혈액순환이 잘안 돼서, 이런 게 오래 눌리는 게 습관적으로 되면은 궤양이 잘 생깁니다. 네. 어떻게 되느냐면, 양반 다리를 오래 하고 계신 분. 자, 내볼게요. 자, 땅바닥에, 그만 흔들려라. 땅바닥에 이제 양반 다리 이렇게 하잖아요. 이쪽도 양반 다리 이렇게 하고. 그러면 이 바깥쪽 봉수뼈가, 이 바깥쪽 복숭뼈가 딱딱한 방바닥에 계속 눌립니다. 그러면 보편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고 있다가 계속 눌려서 아프면 또 이제 반대편으로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안고 있다가 눌려서 아프면, 바깥쪽 복숭뼈가 눌려서 아프면 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세를 바꾼다는 거죠. 30분이 됐든 1시간이 됐든 2시간이 됐든 자세를 바꿉니다. 그런데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이 있어서 피도 잘안 가는데, 혈관병증이 있어서 피도 잘안 가는데, 신경병증이 있으면 감각이 떨어져서 아픈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1시간이건 2시간이건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있어요. 왜? 하나도 안 아파. 피부가 눌려서 궤양이 되더라도 안 아파요. 그래서 거기에 자꾸 자극이 되다 보니까 회복이 안 되고, 딱지가 생기고, 처음엔 굳은 살이었다가 딱지가 생겼다가 그게 벗겨지면서 물집이 생겼다가 벗겨지면서
살이 조금씩 죽기 시작하고, 거기를 그냥 신경 안 쓰고 안 아프니까 샤워하고 땀도 차고 그러다가 조금씩 조금씩 감염이 되면서 구멍이 점점점 커지고 고름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분들은 치료하기 어려워요. 피가 안 가니까.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그러면 이런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 및 당뇨병성 혈관병증에서 바깥쪽 복숭뼈에 자주 생길 수, 잘 생길 수 있는 합병증인 궤양을 예방하려면 양반다리를 안 하시면 돼요. 양반다리를. 그리고 신발도 복숭뼈까지 올라와가지고 계속 짓누르는 그런 신발 안 하시면 되고, 양반다리를 하더라도 자주 자세를 바꾸거나 아니면 이렇게 안쪽을 세우는 걸 뭐라고 하죠? 이렇게 앉는 거? 이렇게 앉더라도 자세를 자꾸 이렇게 바꾸시거나 그러시면 됩니다. 어쨌든 한 자세로 30분, 1시간 이상 앉는 거는 안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궤양이 있으면은 수술을 하든 뭐 보존적 치료를 하든 해야 되는데, 피가 안 가면 보존적 치료도 수술도 잘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궤양이 있는 분들은 일반적으로 혈관 검사를 합니다. 혈관 CT를 찍어볼 수도 있고 혈관 조영술을 해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없으면 보존적 치료, 사이즈가 작고 그러면 문제가 없으면 보존적 치료로도 되는데, 혈관의 상태가 매우 안 좋아. 다리로 가는 주요 혈관이 50% 80% 막혀 있어. 그러면 잘 안 나요. 그러면 우리가 혈관 조영술을 하면서 그런 게 진단이 되면 혈관을 청소해서 뚫어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혈관이 이렇게 정상이 있는데 이렇게 좁아져서 피가 안 가는 거를, 아니 이제 안에 막 이물질이 껴서 좁아진 거죠. 그럼 안에 있는 찌꺼기들을 막 청소해 가지고 이렇게 뚫어주는 시술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피가 잘 가면 수술을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암만 하더라도 혈관 자체가 너무 딱딱해지고 기능이 떨어져서 피가 가는 게 좀 늘어났지만 혈관에서 조직으로 산소나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능력이 정상에 가깝게 회복되기 어렵기 때문에 너무 궤양의 크기가 큰 경우에는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자, 수술을 하든 보존적 치료를 하든 결과를 조금이라도 더 좋게 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소독을 하려면 여기 감아요. 감더라도 감은 다음에 이제 소독을 하고 안 마르게 축축하게도 하고 그다음에 압박근대 이렇게 감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감을 거 아니에요? 너무 꽉 감으면 안 돼요. 꽉 감으면 안 되고, 우리가 악수해 보세요. 악수 가볍게 악수하는 정도에서 다리를 막 흔들었을 때 풀리지 않을 정도로의 가볍게 여기를 압박을 해서 감으셔야 돼요. 왜냐면 그래야지 혈액순환을 방해하는 것도 맞고, 그리고 궤양 자체가 너무 꽉 눌리면 치료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것도 막을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양반다리가 하면 안 되겠네요. 양반다리가 이렇게 발이 이렇게 있어야지 이렇게 되면 안 되겠네요.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누워 있잖아요. 그럼 다리가 이렇게 벌어집니다. 자, 보기 민망하겠지만 제가 제 다리를 책상에 앉아 있는데, 우리가 침대나 가만히 이렇게 누워 있으면 이렇게 안 있어요. 사람이 힘을 빼면은요, 자, 가운데 가리고 이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어르신들은 집중탈구 이 외과 바깥쪽 복숭뼈죠. 이 바깥쪽 복숭뼈 여기가 방바닥이나 침대 바닥에 닿게 돼 있습니다. 근데 궤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실을 인지를 못하면 치료가 방해가 되고 더 악화시키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 당뇨병성 혈관병증, 담배나 고혈압에 의한 폐색성 동맥경화증 있는 분들 중 감각이 떨어지는 분들은 잘 때 이러고 잔다는 거죠. 잘 때 보통 최소 4시간에서 한 8시간 주무시잖아요. 근데 바닥이 조금 딱딱할 수도 있고 푹신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안 좋은 데가 계속 바닥에, 전기장판 바닥이든 방바닥이든 이불 얇은 바닥이든 계속 눌리고 있으면 얘는 피가 안 간대요.
절대로 나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치료를 제대로 받고 예방을 하던 치료를 제대로 받으려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해서 주무실 때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아침 빈방간에 이렇게 해서 주무실 때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이 무릎부터 이 발목 위까지, 무릎 뒤부터 발목 위까지 이불이나 베개에다가 올려놓으셔야 돼요. 얘는 바깥쪽 봉숭배랑 발은 안 닿게. 그리고 이 바깥쪽 봉숭배에 그런 게 있는 분들이 여기도 잘 생겨요. 여기도 이렇게 같이 바깥쪽 봉숭배 뿐만 아니라 여기도 잘 생겨요. 여기 뒤꿈치에 바깥쪽에 아래 여기. 그래서 여기에 생기거나 여기에 생겨요. 가만히 누우면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요만큼만 돌아가는 분들은 발바닥에 여기에 잘 생기고 완전히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들은 이 바깥쪽 복숭뼈에 잘 생깁니다. 그래서 안 생기게 하거나 아니면 생긴 분들의 치료를 촉진 또는 악화를 방지를 하려면 꼭 주무실 때 무릎에서부터 종아리까지, 발목 복숭뼈 위에까지 종아리까지 푹신푹신한 베개 또는 두툼한 이불을 놓고 그 위에 올려놓으셔서 주무실 때 이 바깥쪽 복숭뼈와 발에 이 바깥쪽 복숭뼈와 발의 이 바깥면이 방바닥 또는 전기장판 또는 약간 얇은 입에 이 이불에서 지속적으로 눌리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그 의문. 그러면 나는 우리 이 그 일반인들은 왜 그게 안 생기죠? 궤양이 왜? 자, 눌리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궤양이 안 생길 정도로 피부가 혈액순환이 잘 돼. 그거는 두 번째 이유예요. 가장 큰 첫 번째 이유는 눌려서 피가 잘 안 가잖아요.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정도까지 되면 우리 몸에서 얘에다 통증을 유발을 합니다. 통증을 유발해서 다리가 이렇게 해서 아프니까 너 이렇게 돌려라 아니면 이렇게 돌려라 라고 명령을 내려요. 그래서 우리가 자다가 일반인들은 뒤치덕뒤치덕 하는 거예요. 뒤치덕뒤치덕. 그런데 감각저하가 있는 분들, 말초신경병증,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 이런 게 있는 분들은 눌려서 아파도 통증이 우리 머릿속으로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머리가 얘한테, 이 다리한테 명령을 안 내려요. 야, 너 여기 위험하니까 이렇게 뒤집어져라. 거기다가 피가 안 가니까 하루 이틀만 잘못해서 그렇게 하더라도 여기에 궤양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일반인들이 발목 외측 외과 바깥쪽 봉숭뼈에 궤양이 안 생기는 이유고, 반대로 당뇨가 오래돼서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이나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 및 혈관병증이 있으신 분들이 이 부위에 발의 바깥쪽이죠, 예, 궤양이 잘 생기는 이유 및 잘 낫지 않는 이유에 대한 설명입니다. 어쩌록 주위에 어르신들, 어머님, 아버님, 그리고 이제 주위에 친인척 어르신들이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 또는 혈관병증이 있으시다고 하면 거기다 더하기 추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담배를 오래 피우시고 혈압이 오래되셔서 폐쇄성 동맥경화증, 다리로 가는 혈관이 매우 약하신 분들, 그런 분들한테는 꼭 이런 게 안 생기게 하거나 생겼을 때 치유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환자 및 보호자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이 부위가 바닥에 닿지 않는 자세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 특히 잠자리에서 무릎 뒤부터 종아리까지 두툼한 베개, 푹신한 베개, 두툼하고 푹신한 베개나 이불을 깔므로써 잘 때도 이 바깥쪽 복숭뼈와 발의 바깥측이 닿지 않도록 땅바닥에, 방바닥에
얇은 잎을 전기장판에 닿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좀 있으면 겨울이 지나가는데요. 겨울에 전기장판 많이 쓰시죠? 일반인들은 전기장판에 자도 화장을 잘 안 입어요. 감각이 살아있기 때문에 뜨거워, 뜨거워 하면서 이렇게 자세를 바꿉니다. 근데 말초신경병증,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 있으신 분들은 혈관이 가더라도 감각이 떨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감각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뜨거워도 몰라요. 그러다가 이제 너무 심하게 화상을 입으면 이제 뒤집거든요. 이제 뜨거워, 그때는 뜨거우니까, 그럼 이미 여기 빨갛게, 화상을 입어서 다음날 물집이 이렇게 잡히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도 조심하셔야 돼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겨울에 주무실 때, 전기장판에서 주무실 때, 발 있는 데에는 꼭 두툼한, 푹신한 이불 올려놓으시는 거고, 궤양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 절대 다시면 안 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발목, 바깥쪽 복숭뼈, 족관절, 외과에, 궤양, 감염, 욕창이 있었을 때 생기는 원인과, 치유와 그리고 예방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